자, 이번 시간은요, 취업 성공 DNA 시간입니다. 네, 오늘 두 분 함께 하는데요. 애나꼬레 소통 아카데미의 정경호 대표, 그리고 커리어 이미지 연구소의 유소영 대표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네. 올해가 세 달도 안 남았습니다. 아, 정 대표님, 어떻게 네.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뭐 추석 이후로 이제 또 3개월밖에 안 남아가지고, 예, 근데 뭐 추석 때 워낙에 제 안경 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네요.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예. 그 지속된 연휴 속에서 계속되는 그 야구 플레이를 제 아들과 하다 보니까 지명타자거든요, 제가. 예. 네. 그래서 이제 안경을 깨먹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안경을 바꿨는데 오랜만에 아마 안 다쳤습니다. 예, 안경 깨트려 먹고 여기서 예. 하반기는 아무래도 저는 이제 계속 뭐 저는 책을 쓰고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한 권 더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준비하는 책이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좀 책을 준비할까 이렇게 3개월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뭔가를 하고 계세요. 네. 예. 자, 유세영 대표께서는요. 계획 예. 있으세요? 저는 남은 3개월 동안 좀 개인적인 일이 좀 있는데요. 네. 중대한 개인적으로 예. 경사가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경사라면 경사인데 그것도 준비를 잘하고 올해 새로 시작한 일이 두 가지 있는데요. 그 일들을 조금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우리 구직자들의 취업 DNA를 키워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응답하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갖고 왔습니다. 네, 무전기인가요? 응답하라. 저희 그 얼마 전에 정말 히트친 네. 드라마 있잖아요. 저 되게 열심히 봤거든요. 그걸 그렇죠. 약간 이렇게 비슷하게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주제를 준비해 오셨는지 설명을 좀 먼저 네, 해주시죠. 응답하세요, 빨리. 네, 네 응답하겠습니다. 네. 그 어떻게 보면은 구직자에게서 첫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은 면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단 면접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빠뜨릴 수가 없는 것이 소통,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차후 몇 회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네. 자, 유성 대표께서는요, 어떤 준비해 오셨나요? 예, 누군가는 이제 면접 과정이 연애와 같다라고 표현할 만큼요, 면접의 기본기를 다지는 것 못지않게 이제 면접관의 눈을 좀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을 만한 매력 요소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면접장에서는요, 당연히 면접관이 원하는 답변을 그리고 이제 원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서류에 썼던 이런 자신의 장점들을요, 실제로 면접관들이 아, 이 사람은 정말 이러한 사람이구나라는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어필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내용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자, 먼저 내용 좀 살펴볼까요, 한번?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면접 관련된 부분을 굳이 면접장으로 한정 짓지 마시고요.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아주 대표적인 이론인 매력이란 법칙 한 번 정도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의 핵심 내용이 제일 중요한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대방한테 호감을 그리고 상대방한테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그 요소가 내용이 필요하고 말이죠. 말의 내용, 두 번째, 목소리, 세 번째가 바디랭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큰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 각각의 영향력이 틀리다는 겁니다. 바디랭귀지가 소위 말하면 복장, 외모, 시선, 표정, 제스처, 자세 그러니까 보여지는 그 사람의 외부적인 부분들의 영향력이 55%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실제로 남자의 어떤 거에 신체적 매력을 많이 느끼는 줄 아세요? 신체적으로? 예, 목소리라고 합니다. 오, 예. 그래요? 예. 뭐 성우 같은 분들의 와이프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예, 네. 부인분들 보면 굉장히 미인이 많습니다. 그런 이유가 대표님 사모님도 미인이시겠네요. 그렇죠. 예외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항상 뭐 예외는 있으니까 깊이 들어오지 마시고요. 예. 네. 중요한 거는 그래서 영향력이 바디랭귀지가 55%의 영향력 그리고 목소리가 38%의 영향력이 있고 말의 내용이 7%. 그러니까 말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력이 확실히 보여지는 그 사람의 복장 외모, 시선, 표정, 제스처, 자세가 결정적인 영향이다. 이것이 메라비안 법칙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메라비안 법칙은 뭐 네. 워낙 그 커뮤니케이션에 지금 중요한 그 중심에 있는 그런 법칙이긴 한데 그럼 이런 커뮤니케이션 법칙이 적용된 예를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비단 이런 예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저기 이제 결혼을 앞으로 하실 두 분, 그리고 이제 한 사람 두 분 이렇게 딱 나눠서. 그렇군요. 송상 예수님은 잘 아시겠지만 부부 싸움 하실 때 네. 말하는 내용 때문에 싸우십니까? 말하는 태도 때문에 싸우십니까? 당연히 태도죠. 그렇죠. 네네. 저도 이렇게 보통 뭐, 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통 싸움을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네가 말하는 내용은 잘 알겠는데 넌 말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식으로 이제. 예,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말투, 말 자세, 그 태도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그런 부분들이 커뮤니케이션, 즉 면접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도 그 사람의 태도와 자세가 그 말 속에서 뿜어져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내용은 굉장히 뛰어난데
우리 사장님 굉장히 건방져 보여? 굉장히 교만해 보여? 바로 드랍입니다. 겸손하게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겸손에 대한 부분들은 신입사원이 가져야 돼.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뭐 알아봐야 얼마 알겠습니까, 신입사원이.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얘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전에 혹시 뭐 저희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닉슨과 케네디의 그 TV 토론. 케네디 대통령이 아마 TV 토론이 없었으면 미국의 대통령이 없었다.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없었다라는 건 거의 뭐 정설입니다. 이유가 네. 뭐냐면 닉슨이 나와서는 계속 정책 얘기만 했는데 케네디는 대통령 TV 그 토론에서 계속 미소를 지으면서 웃음을 지으면서 내용은 좀 부족했지만 그래서 아주 전 좋은 커뮤니케이션의 좋은 예가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화를 낼 때도 이렇게 좀 네. 얌전하게 네.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좀 싸움이 덜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을 먼저 짚어주셨고 지금 유서영 대표께서 특히 좀 조심해야 될 제스처나 태도 같은 게 있다면 그걸 좀 짚어주시죠. 사실 기업체 면접관 분들은요. 약간 보수적인 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적인 문화에 대해서 좀 잘 아셔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손을 흔들더라도 이제 가슴과 배꼽 사이 정도에서 좀 무난하게 흔들어 주시는 제스처가 가장 좋겠고요. 그 외에는 이제 좀 상체를 웬만하면 흔들지 않는 것 그리고 다리를 좀 떠는 습관이 있다면은 다리를 고정시키는 그런 습관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웬만하면은요 특히 걸을 때는 좀 고든 자세로 바른 자세로 걸을 수 있도록 유념을 하시고요. 앉은 뒤에는 자세를 바꾸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실전에서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익숙하지 않은 동작들은 좀 미리미리 연습을 한 그런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뭐 면접 업장도 마찬가지, 뭐 비즈니스 상에서도 마찬가지,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풍기는 뭐 CEO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좋은 이미지를 풍기는 면접자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좋은 태도, 그런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좀 공통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의자에 좀 앞에 서서 앉아있다가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인사를 하고 걸어나가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는 게요. 사실 뭐 굉장히 과식적으로 이런 매너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요. 본인의 평소 태도를 조금 더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연습을 충분히 훈련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스커트 정장을 입고 면접장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스커트 정장을 입었을 때 굉장히 불편해하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앉았을 때 다리를 어떻게 둬야 하는지 굉장히 난감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11자를 해서 이제 사선으로 조금 스커트를 입었을 때 가장 좀 무난하고 굉장히 매너 있어 보이는 모습으로 앉아줄 수 있도록 좀 평소에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그 외에는요, 굉장히 긴장된다고 해서 이제 손에 가끔 땀이 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허벅지나 혹은 무릎에 이제 땀을 닦거나 혹은 굉장히 이제 바른 자세를 취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긴장감을 표출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긴장감을 주는 행동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도 네. 이거 무릎을 좀 만지는 버릇이 있는데. 네. 안 좋다고 하네요. 안 좋네요. 예, 긴장감 예.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자제하시는 게 좋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요소들을 참고한 그런 예가 혹시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이제 경험한 반대요. 그 아주 스펙도 좋고 아주 뛰어난 인품과 인성, 성품을 네. 가진 친구였는데 네. 한 가지 단점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좀 그 공포스럽게 생겼다는 거. 굉장히 딱 사람 봤을 때 덩치가 거의 한 뭐 190이 넘고요. 예. 군대도 잘 갔다 왔는데 워낙에 딱 보면 사람을 이렇게 위압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있죠. 예. 근데 정말 다행인 건 그나마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다행이지 여자로 태어났으면 상당히 힘들어질 뻔했는데 그나마 네. 남자였는데 계속 면접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계속 서류 전형은 잘 되는데 면접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에 저하고 이제 같이 했던 면접관 3명에서 한번 코칭을 해준, 그러니까 조언을 해준 거죠. 뭐 특별하게 코칭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조언을 해줬던 경우가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면접장에 좀 들어가면 좀 왜소하게 보여라. 이미 본인이 이미 공포스럽게 보이고 이미 굉장히 위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신입사원이 딱 들어왔는데 무엇을 시키기에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 외형과 몸이며 시키기가 좀 그렇죠. 예, 보여지는 네.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최대한 몸을 이렇게 왜소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남자들 딱 면접 때 하면 이렇게 자신 있게 남자답게 보이려고 이렇게 어깨를 핍니다. 근데 그 친구는 오히려 몸을 제가 수그리려고 했고요. 어깨를 좀 왜소하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항상 이렇게 염두를 의식적으로 뒀던 게 얼굴을 미소로 계속 쳐라.
예, 네, 그래서 아주 그, 물론 이제 이게 원판불변의 법칙이죠. 뭐 이렇게 공포스러운 얼굴이 쉽게 저기 하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몇 가지 조언을 하고 이제 그 친구가 의식적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며칠 전에 들어와서 말도 굉장히 작게 하고, 그전엔 굉장히 크게 했었거든요. 남자답게 크게, 그리고 액션도 크게, 모든 걸 다 크고 넘치게 했는데, 과유불급입니다. 지나치면 모자라만 못하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게 좋을 것 같고, 되도록이면 상대방 입장에서 좀 더 부드럽게 보일 수 있는 사람.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여자든 뭐 남자를 딱 만났을 때 부드러운 남자를 좋아하고요. 물론 이제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몇몇 희한한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대부분은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를 좋아하죠. 자상한 남자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장에서 그렇게 해서 한번 조언을 해가지고 이 친구가 뭐 회사명을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H사에 이렇게 입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모습이 어찌 보면 그 사람의 전부다 이런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렇다고 저는 좀 단호하게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지 않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근데 남자 여자가 요즘은 정말 외람된 말씀이지만 인사하는 게 똑같습니다. 인사하는 패턴도 똑같고요. 인사하는 유형이. 근데 저는 그건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남자는 좀 남자답게 인사하고 여성은 여성스럽게 인사하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인사를 하시고 태도와 자세를 갖추시면 훨씬 더 이렇게 면접에서 좋은 커뮤니케이션 활용한 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남자답게. 자. 네. 보여지는 게 이제 전부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맞아요. 어떻게 보면 좀 커뮤니케이션의 여러 가지 법칙들을 얘기해 주신 것 같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면접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런 점을 말씀드리면 그 내용, 목소리, 바디랭귀지잖아요. 그래서 내용은 3S 법칙을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쇼트, 센스, 솔트입니다. 그래서 간결하고 핵심적으로 결론부터 얘기하고 부연 설명하시고요. 센스, 감성적으로, 감각적으로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형용사와 부사를 써주시는 부분. 세 번째가 솔트였죠. 좀 인상적 예시. 그래서 내용은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전 목소리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면접 혹은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시작했을 때는 목소리 처음에 좀 큰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빠른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후반부로 갈수록 사람을 설득하는 어조는 오히려 느린 어조입니다. 말을 느리게 했을 때 오히려 설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면접장에서 계속 큰 소리로 웅변한 듯이 하시는 게 아니라 처음에 들어가셔서 좀 임팩트 있게 하시고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말을 좀 느리게 하시고 오히려 작게 하시면 이게 강약이 조절이 되면서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고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법칙을 활용한 세 번째 면접의 좋은 예는 이제 바디랭귀지인데 그분 이제 복장, 외모, 시선, 표정, 제스처, 자세에서 이번 자세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추후에 이렇게 이어지는 시간들을 이제 차주부터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복장은 프로로서의 이미지 그리고 외모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프로의 이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유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저도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략적으로 이제 동감을 하는 편인데요. 사실 이제 보여지는 모습이 전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내면적인 것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매너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규범이나 혹은 이제 서로 지켜야 하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비슷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전에 박재건 MC님께서 큰 소리로 이렇게 인사를 하셨을 때 박재건 MC님만의 약간 매력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정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이제 매너는 예. 똑같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의 매력 요소는 조금 다르니까요. 이런 첫인상 부분도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여행을 갔었는데요. 이제 두 여성분이 같이 친구분끼리 여행을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보기 드문 포스를 풍기시는 여성분들이 오셔서 저분들은 뭔가 하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말투 하나하나 그리고 매너가 굉장히 잘 갖춰져 계신 분이셨는데요. 네. 알고 봤더니 어떤 여성 기업체의 CEO분이셨어요. 굉장히 좀 높은 위치에 계셨는데도 굉장히 좋은 애티튜드를 보여주셔서 굉장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첫인상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말 한마디 섞기 전에 좀 이미 평가가 끝나는 것이 첫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면접장 이제 문을 여는 순간부터 이제 면접장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떤 목소리 톤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셔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특히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 후광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후광효과 같은 경우
경우에는요, 하나를 보고 그 사람의 열을까지 짐작을 할 수 있는 효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어깨가 조금 움츠러들었네, 혹은 이제 말소리가 너무 작네,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은 결국에는 소극적인 사람이구나라는 추측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후광 효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첫인상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자, 그 외에 또 외적 커뮤니케이션에서 주의할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조금만 더 알려주시죠. 네, 가장 좋은 방법은요, 질문마다 조금 눈빛을 달리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꿈이나 비전을 이야기를 할 때는요, 굉장히 자신감 있는 태도로 눈빛을 반짝이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무난하겠고요. 그리고 거울 앞에서 1분 스피치를 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텐데요. 네. 자신의 표정을 좀 직접 보는 것이 아무래도 남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지적을 해주는 것보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의치 않다면 좀 카메라 폰으로요, 동영상을 한번 찍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정말 모르겠다면은요, 사실 표정이라는 것들이 우리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굳어있는 편이 많잖아요. 저도 굉장히 그런데요. 이제 연기자들의 표정을 보면은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덕여왕 예전에 드라마에서 이제 미실 역할을 했던 고현정 씨가요, 굉장히 표정 연기, 눈빛 연기 하나로 굉장히 뭐 보는 사람들을 압도했던 적이 있는데, 이런 표정 같은 것들 하나하나 신경을 쓰시면서 자신이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강조를 하시면서 보여주시면은요, 조금 더 신뢰감 있는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내용 우리 정 대표님부터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이 말씀으로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강의 중에 잘 인용하는 분인데, 일본 사람이긴 합니다만, 하라이페라는 아주 전설적인 세일즈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따지면은 서울대, 국립대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나서 일반 사무직에 있다가 영업직으로 전환하셔가지고 아주 전설적인 세일즈맨이 되신 분인데, NH방송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의 대체 성공의 비결은 뭡니까? 워낙에 이제 출중한 업적과 실적을 냈던 분이라, 이제 공영방송국에서 이제 인터뷰를 갔죠. 그래서 당신의 성공의 비결은 뭡니까? 이렇게 딱 물어봤을 때, 하라이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은 미소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그 미소라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나온 것들이 아니라 정말 내면에서 자기의 어떤 조건과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것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정말 그 미소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는 해악이라고 하잖아요. 해악.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유머, 웃음, 이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에게는 항상 기회와 찬스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주눅들지 마시고 좀 더 이렇게 미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난 조건과 상황이 어떠하든 거기서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저는 성공의 방법은 미소다 이렇게 인인하시면 면접에서도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이서영 대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신 네. 것 같은데요. 이제 외적인 커뮤니케이션에서 아무래도 보여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면접관들 같은 경우에 한 조사에 의하면은요, 인사 담당자의 74%가 용모 때문에 지원자를 떨어뜨린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실제로 면접자들은요, 자신이 5%만이 자신이 면접 과정에서 용모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갭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면접관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좋은 미소 보여주시고 조금 더 훌륭한 태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용모 차림에서도 그 회사 직무에 잘 맞는 그런 용모를 보여주신다면요,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법칙, 면접에 잘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정경호, 유소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